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이리TV 집에는 작은 토종 자라친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포동이인데요. 육식성 친구입니다. 식성과 다르게 겁이 참 많은 생물입니다. 진동이나 위협을 느끼면 도망가는 친구라 조심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보통 하천에서 많이 살고 있는데요. 연못이나 웅덩이에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부상수초로 은시처를 만들어주면 안정적으로 사육이 가능합니다. 귀엽게 숨어있네요. 지금은 사료를 먹고 배가 뿡뿡해진 모습입니다. 일반 거북이 사료를 먹이고 있어요. 사료보다 물고기, 새우 등 움직이는 먹이를 더 좋아해요. 돌 사이에 있는 것을 상당히 좋아해요. 자신과 비슷한 색상의 돌을 선호합니다. 의외로 자라가 엄청 귀엽더군요. 자라의 엉덩이입니다. 뒤돌아서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14일이 지난 모습인데요. 부상수초가 많이 자랐습니다. 수초를 넣고 환수를 2주에 한 번으로 해주고 있어요. 자라한테 물리면 엄청 아프니 꼭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자라의 응가를 빼준다는 느낌으로 환수해주면 좋아요. 전체 환수를 해줍니다. 찬물과 따뜻한 물을 섞어서 20도 정도 맞춰서 넣어줍니다. 물 온도를 맞춰줄 동안 일광욕을 해줍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자주 나오지만 겁이 많아 집에서는 꺼내주는 것이 좋더군요. 여름이 되니 이끼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생각보다 포동이가 이런 환경을 더 좋아하더군요. 요즘은 제가 오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조금씩 친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노력하다 보면 친해질 수 있겠죠? 11월 달이 되니 제가 있든 없든 일광욕을 즐깁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이제는 도망을 안 가네요. 영하로 떨어지기 전에 겨울 청소를 해줘야 해요. 실내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엄청 부담스러워합니다. 무한수로 키우다 보니 수초가 죽어서 많이 쌓였습니다. 돌에 벌레 같은 것들이 있더군요. 잘 안 보이지만 꿈틀거리네요.
우와, 징글징글하네요. 보통 수생곤충은 40도 이상 물에 씻어주면 다 죽습니다. 손으로 뜨겁다 하면 다 없어져요. 청소는 2에서 3회에 걸쳐 해주는 것이 좋아요. 갑작스런 환경 변화는 오히려 독입니다. 이번 겨울에도 잘 지내보도록 하죠.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